여러분들, 제가 벌써 컸어요. 저 오늘 서프라이즈 보조 출연합니다. 연세 혼인맛인데 총 몇 번 정도 결혼했는지. 내가 주인공! 헤이! 내가 주인공! 헤이! 들어와. 엄마 이건 봐야 해. 아름다운 쌩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장하러 갈 건데 어떻게 분장이 되는지 볼까요? 고! 특수 분장 하시는 거예요? 네, 특수 분장인데 저기 화살을 맞고. 왕이시구나, 맞죠? 됐습니다. 오늘 저 보조 출연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팬이님? 네. 연기 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연기 팁이요? 네. 아, 그냥 잘 지나가셔야죠, 뭐. 얼굴이 굉장히 밝으시네, 얌 표정. 진지한 표정. 사람들이 진지하면 인상부대로 계신다고. 서프라이즈가 2002년부터 장수 프로그램인데 언제부터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네, 네. 저는 막내입니다. 정말요? 네. 말도 안 돼! 한 10년? 네. 막내 10년이에요? 네. 선배님들은 네. 16년 이상. 뭐 그냥 열심히 하는 뭐 친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왕으로 변신합니다. 그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마다 아침을 여는 여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시집가는 여자. 신부가 아주 미인이세요. 네. 서프라이즈 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 시집러잖아요. 네.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전수를 하자면? 뭐 별거 없습니다. 드레스 입장하실 때 네. 드레스가 발에 잘 채이잖아요. 앞발로 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총 몇 번 정도 결혼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150몇 회부터 아마 출연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 900회 다 되잖아요. 네. 어마무시하겠죠. 가장 기억에 남던 남편은 누군가요? 제일 많이 결혼한 박재 오빠가 아닐까요? 박재현 오빠? 이 에피소드 내가 이거는 원픽이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홍콩으로 자유를 찾아 떠난 약간 커플이었는데 자료서 쓰기만 하고 가가지고 을왕리에서 배 타고 나가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리라. 10분 들어가 있어도 한 1시간이 넘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 네. 난 믿어. 내가 꼭 홍콩까지 데려가줄게. 그렇게 오래 하게 된 비법? 이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촬영을 밤새면서 하면서 술을 마셔. 끝나고 화장님! 여기 입고 오세요. 제가 새끼 주모, 애기 주모 역할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의상을 받으러 갔는데 여기가 바로 의상실. 안녕하세요. 화려하신 것까지 찍으실 거예요? 아니요. 네. 옷 벗으셔야 되니까. 네. 너무 설레. 네. 왜 웃어요? 왜요? 천해 보여요? 이렇게 도련님 같냐? 머리 긴 도련님. 연출아. 나는 버섯과 너무 귀여워. 귀엽겠나요? 우리 가수 이가돈 씨라고요. 트로트 가수예요. 이제 한 10년 나왔죠. 같이 10년 나셨어요? 16년 됐죠. 오빠네 제목이 뭐지? 제목이 내가 주인공. 짠짠짠짠. 내가 주인공. 하!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세상은 내가 주인공. 빵빵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시죠? 심장이요. 증상이 어떠신데요? 선생님만 보면 자꾸 뛰어서요. 제가 10년?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차네요. 1년 차이 안 나는데 자꾸 1년 차이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아, 방송은 확실히 먼저 시작한 건 맞아요. 뽀뽀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 2004년 네. 그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네. 서프라이즈 장동건이라고. 아유. 찬이십니다. 몇 퍼센트 인정한다?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세상에 이거 봐보세요.
잘생기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드라마 같은 경우랑 여기 이 서프라이즈와 상황이 다른 만큼 연기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연기적인 건 똑같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인생을 길게 뽑아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10분 내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선이 빨라지는 거지 싫어하는 단어가 있긴 해요. 어떤 단어? 재현 프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배우라고 붙이면 싫어요. 아, 재현 배우? 네네네. 머리 까나요? 네. 헉, 안 되는데? 믿을 수 없어. 자, 모든 걸 내려놓자. 완전 노비 같아.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보세요, 표현. 아. 찾았다, 내 여행을. 얘들아, 나는 누구게? 나 누군지 알아? 됐어. 짜잔! 완벽하게 변장을 마친 쩌쨔입니다. 모든 남성의 심장을 다 저녁. 빵! 빵! 추모 같이 가요. 나도 나도 인사해줘서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야, 야 긴장하지 마. 붙여주세요. 남대 주문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떻게든 걸로 가요. 센거 시켜 센거. 포커스만 갈게. 원샷이에요. 원샷 스타야. 여기 원샷. 죽으면 안 돼. 하나 둘 켜. 잠깐 너무 후기로 갔다. 오케이입니다. 잘하니까. 오케이입니다. 진짜 밀었어. 그러니까 여기 진짜 안 했어요. 아휴,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예, 국밥 좀 갖고 와라. 예, 가져가요. 아이 고맙소. 어서 들어요. 예. 예, 국밥 가져가라. 예, 가져가요. 피난민 역할로 바꾸고 있어요. 나는 비중 있는 역할인가 보다 이게. 그렇죠. 내가 이거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 이게 잘 어울리죠. 네 여러분 14F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제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화 온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촬영한대요. 어때? 아 딜레이 되고 있나 봐. 어떻게 해? 전화 오신다. 네. 괜찮으십니까? 아,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건을 하나씩만 팔아도 얼마야? 비난을 가던 중 어느 보부상이 부상을 입은 한 남자를 목화섬으로 또 치료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진짜 비중 없는 캐릭터인데 진짜 힘들다.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이 서프라이즈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어떤가요? 괜찮았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이 왜 나와? 어쨌든 좋아 구독 알람 설정까지 사랑해요. 내 이름 헤르미아스입니다. 저는 칠레 사람입니다. 20살입니다. Oh, so young. Exactly. I'm older than you. Wow. I know the world. Know the world. Wow. 저 일하면서 온 회사에 친구들이 가끔씩 네. 회사한테서 멍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결할래. 마음을 들었던 에피소드는 인도 캐스의 에피소드였어요. 딴다란다란다란다. 서프라이즈 덕분에 친구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안녕, 고마워. Bye, thank you so much. Take care, bye. Bye. Thank you.